지금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내 알아차림은 뭘 알고 있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또는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알아차림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알아차림을 그 자체가 선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는 내 업대로 받아온 업대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쓰는 그런 마음을 그야말로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으로 바꿔 쓰려면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차림이 그 자체가 선업이고 그걸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통찰지혜가 나고 이제 부처님이 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과거 업을 받아온 대로 그 마음으로 쓴다면은 제가 이제 그 망아지하고 고라니를 표현을 많이 인용을 많이 했는데 그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남의 밭 채소 뜯어 먹고 그런 그 고라니 그다음에 망아지 바깥에 나 남의 그 이제 목초 막 뜯어 먹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알아차림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알아차림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와 같은 그 망아지나 고라니와 같은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주 또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사띠가 알아차림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선은 관두고 불선이 더 많구나. 선업보다도 불선업이 더 많이 짓고 살았구나를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알아차림은 왜 선업 그 자체가 선업이냐면 선법으로 이렇게 기르고 성장해서 이렇게 가야 되냐면 그러지 않은 그 과보로 받아온 그 업식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위하고 망아지나 고라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잡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더 업을 더 짓는 거예요. 가속도가 나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선보다도 불선을 더 많이 지었는가 짓고 살았는가 사는가 또는 선을 더 많이 짓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타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비심 있죠? 자비심이나 연민심을 내는 것보다도 밉다, 질투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아마 더 많이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일으키고 살았을 거래요. 괜히 뭐 준것 없이 미웁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준것 없이 미웁다는 게 뭐예요? 이건 참 그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한국 마하시설원의 그 선원장 스님인 그 우뚜다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는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붙잡고 막 끌어내리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천 번이나 일어난대요. 일대 천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죠. 인색한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따라만 다니지, 그런 불순의 마음들을 따라만 다니지, 배울 줄은 몰라. 그 다음에, 과가 어떻게 생겼고, 그 원인, 그 결과.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리기만 해요. 불순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생긴 것은 뭐,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결과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지, 뭐, 인생이 어떻다는 둥, 뭐, 업이 어떻다는 둥, 유리가 어떻다는 둥, 뭐,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는 둥. 이분은 막 별말을 다 해.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각각 끌어가는 대로, 끄달리면서 살면서도. 그런 불순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온통 다 지배하고, 끌어당겨도 모르면서, 그게 막 부리기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업장 소멸을 뭐, 천일기도에 들어갔다는 둥. 금생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지. 누가 내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싫은 소리 한번 가지고 다시는 몸을 받지 않겠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구에서 못 살아요. 남 탓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신의 마음이 그런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스님이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 저기 파일을 열어봤더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 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 놔뒀다가 이번에 한번 봤는데 쇼미센터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사회자께서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아마 그게 말레이시아 욕인지 싱가포르 욕인지 아무튼 뭐그 욕이 하나가 센터를 다 뒤지면서 화를 팍팍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부리면서 뭐뭐그 자꾸 난리를 치고 그러더래요. 옆에 사람들 아주 그냥 성가실 정도로 막 화내고 막 성질 부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슬리퍼 낳고 탁 달고 다른 슬리퍼 하나 잃어버렸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그 슬리퍼 하나가 잃어버리고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그게 자기가 주의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누가 가져갔다는 걸로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화가 몽땅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더래. 오전에 그래서 끝나는 거 같더니 오후까지 그랬던 분이야 이랬더만 그 슬리퍼 하나 가지고 온 그냥 하루 종일 막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슬리퍼 하나 때문에 참 인간의 마음이 너무 웃기죠. 그 뭐야 그
금으로 만든 신발 그 잃어버렸으면 또 어떨 뻔했어. 그 누가 신고 다니기를 금으로 만든 신발은 백설공주가 신고 다니나 아니면 어쨌든 그낙 달고 날가 빠진 쓰리바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일 줄만 알지 볼 줄은 몰라. 이게 마음을 본다는 거를 가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보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전부 부리기만 해. 그 번뇌가 끌려서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서 끌려다니면서 부리고 저리 가면 저리 가서 끌려다니면서 부리고 막. 그냥 그 싸띠가 야르처럼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야를 잡아서 볼수 있도록 힘. 근데 이 싸띠도 애기 싸띠 때 야르처럼이 아주 힘이 없을 때는 야가 다또 부리기 때문에. 처음 스윙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애기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를 이렇게 붙잡고 볼수 있도록. 그래야 야를 봐야만이 야한테 끄달리지 않아야 야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야가 힘이 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부리기만 야가 막 끌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수영 없어. 이 슬리퍼 하나 때문에 돼버려, 야가. 그냥 막 묻혀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붙잡고 봐야만 이렇게 딱 잡아서 볼줄 알아야만이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참. 그 슬리퍼 하나 때문에 값어. 그 슬리퍼 하나가 값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온 자기 자신의 주변 사람들 다, 안 좋게 하고, 상처 입히고, 속상하게 하고, 막, 번뇌의 똥물을 막, 옆 사람 다 튕긴 거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번뇌는 안 그래요. 그게 번뇌의 전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막 전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본인을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본인도 괴롭지만 상대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살았다는 거를, 이 싸띠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싸띠가 이제 힘을 길러서, 얘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정도로 돼야만이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어떻고, 불선하면 어떻다는 그런 결과도 알게 되고요. 지금은 그 불선의 그 결과 얘기했죠. 옆 사람까지 다 똥물도 튀기고, 막, 괴롭히고, 막, 속상하게 하고,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이게 멀리 볼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상대들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다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움 벌일 때. 뭐, 가까이 자신의 배우자들하고 다툴 때. 법도반은 절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법도반은. 법도반이 아니고 끌려 살아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 성품을 알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은 그런 일들을 다 잠재우는 일을 하거든요, 지혜는. 이 지혜가 일생을 해서 지혜를 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일생을 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과거의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앙구리마라가 그 아라한이 된 그런 사연들이 다 일생을 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띠를, 이 아라치름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애기사띠에서 이제 있는 사띠가 되고 도망가지 않는 가슴 안에 있는 사띠가 되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제 많이. 왜냐면 망아지나 고라니처럼 막 남의 밭에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사띠 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와이파이 존 있죠?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 잘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띠도 사띠 존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안정이 되고 고라니나 망아지 같이 막 바깥에 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 사태가 되면서 얘가 점점 자라면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돼요. 이 마음은 더 높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더힘 있고. 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질이,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많다, 적다, 없다? 이제 없다 쪽으로 하면 더 좋죠. 그만큼 이제 불선. 불선이나, 그 뭐야. 보샤한다는 마음 한번 일어나는 거가 뭐그 인색한 마음이 천번 일어나고 못하게는 그런 불선의 마음이 없고 이제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고 질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그 지켜보는 마음 속에 이제 오력이 들어있어요. 사띠 사마디 이리야 신심 지혜. 이게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야가 이렇게 딱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하는 일을 더 많이 볼수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도 볼수 있고 더 깊게도 볼수 있어. 야가 또야 나름대로 그 불선의 마음 저지르는 거 없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또 미세한 것까지도 있어요. 그 불선이 큰 거, 거친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해가지고 그 백년 묵은 여우 그 탈을 쓰고 있는 그 여우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또는 늑대 탈 아주 규모하고 그런 것들이 뭐죠? 아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아만 같은 것이 그렇게 미세하고 아주 저 밑에 웬만한 힘으로 볼수 없는 게 웬만한 지혜가 없으면 못 보는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라에 대해만이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는 아상이라고도 하고 아마이라고도 하고 아상 많은 사람 못 봐주잖아요. 왜? 응? 근데 자기 아상은 또 몰라. 자기 아상은 절대 못 보면서 남의 아상은 또 봐요. 그게 또 아상이에요. 참 죽겠죠. 아상 보기 힘들어요. 내 아상 막 부려도, 내 아상 막 부리고, 또 남의 아상 못 부리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켜보는 마음은 그런 정도까지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안 되죠. 이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로서 더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지혜가 이제 입바사나 지혜 정도 되면 됩니다. 그 통찰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지켜보는 마음이 통찰지혜로 이제 놔두면 더 성장하면 이 지혜를 능숙한 아라챔이라도 하고요. 할줄 아는 능란하게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그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서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 그러면은 이 불선의 마음, 불선을 가지고 이렇게 고라니나 망아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같은 보시하지 마 하고 막 인색한 마음이 또는 막 미워하는 마음, 준것 없이 미웠다는 그 있잖아요. 준것 없이 미웠다. 이거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어쩌면 좋죠? 중도답시며. 이게 보기만 하면 중도답시며. 이 말이나 돼? 근데 거기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 원인이 아주 미세해. 금방 말하는 것 중에 있는데, 알아야 한 정도로나 돼야 떨어져 나가는 그런 미세한 번뇌가 뭐라고 그랬죠? 금방 얘기했잖아. 아상아만, 자만, 교만.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로 하여금 이제 더 거친 것들, 욕심 또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마음, 또는 기타 등등 그 망상, 그렇죠? 그 망상은 늘 다른 또 마음들, 다른 생각들,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을 불쌍한 마음들이 끌어오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또. 그 망상에 빠지면은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고약하죠. 그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마음이고요.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다.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는 마음. 항상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마음이 더 잘하면 이제 알미 된단 말이에요. 그 알미 명이란 말이에요. 명. 지혜가. 그 반대가 뭐예요? 모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명. 그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의 마음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도, 미워한 마음이 일어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많아요. 그건 내 것이라고, 나라고 불이익. 싫어하는 마음이, 아까지 중도없이 미운, 그런 미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티는 이제 명의이기 때문에, 끼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지혜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또 성장하려면 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겠어요? 아까 말한 통찰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윗바사나지혜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마음에는 자비, 희사가 같이 묻어 있죠. 자비의사가 묻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자해를, 뭐 자해가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나면 돼요. 연민도 들어있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무짓다. 희사도 들어, 희도 들어있고. 그거는 전부 다 아주 평온한 마음이죠. 사. 자비와 같이 들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뒤에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뭐 싫어하는 마음 또는 중구덥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다음에 어떤 망상. 또 다른 번뇌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망상.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딱 올라오는 순간에, 이 통찰지혜가, 깨달음의 지혜가, 딱 그걸 보고, 감싸줘. 어떻게 감싸주냐면, 그 일어나는 마음을 다 법으로 보거든요. 이 깨달음의 지혜가, 윗바사나 지혜, 통찰 지혜가 그 금방까지 망상,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뭐 또, 그 번뇌, 불순의 마음이 일어나면 다 법으로 보면서 법의 있죠, 법의. 법의 옷. 법의 옷을 탁 입혀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대자대비라고 하고 자비서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 불순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딱 법의 옷을 입혀줘.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 유치원 갈때 또는 유아원 갈때옷잘 입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목도리도 씌워주고 귀마개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런 것처럼 그 엄마처럼 딱그 번뇌를 범의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게 어딨어요? 어? 이 부처님 수행법에서나 그게 있지. 그러니까 싸뜨리를 길러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법의 옷을 입혀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야를 번뇌를 법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고. 더 이상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퍼펙트하게 평온 그 자체겠죠? 그게 치유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이 마음을 보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어제는 릴렉스, 이완하고 그 힐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치유 얘기 조금 했었는데. 어제는 그런 치유라면 오늘은 이 치유란 말이에요. 어떤 게더 힘있겠어요? 어제 치가 힘있어요? 오늘 치가 더 힘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켜보는 마음하고 지혜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싸티 알아채면 더 길러졌단 말이야. 더 힘있게. 이게 부처예요, 이게. 부처의 마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처와 함께 살자, 뭐 부처님 마음처럼 살자라고 막또 입으로는 많이 하더라도, 정작은 자신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말이라도 그냥 하고 살자, 뭐 그런 뜻인가? 뭐 그것도 괜찮네, 나쁘진 않네. 말이라도 하면서 나쁘지 않을 정도만,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베이직인 있는 사태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 무명이나, 무명으로 인하여 번뇌가 활개치는 그 마음 자리에 있는 사태가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가 묻어있는 사태, 지켜보는 마음이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든 뭐 자선이니 경영이니 일상이니 그런 어떤 그 자세, 그 몸의 행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막 갖고 얘기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자세가 그게 진짜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는, 가장 위에 있는 지혜는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통찰 지혜보다도, 빠사나 지혜보다도 더 위에가 뭐가 있겠어요? 지혜도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아라한의 무슨 지혜겠어요? 두 가지. 이 수행을 하면은, 빠사나 지혜도 나오고, 아라한의 두 가지까지 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아라한의 두 가지 지혜는 어느 정도겠어요?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건 아라한이 되어야만이 알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자께서 많이 들어서는 들은 것은 있는데 이 치유의 손이 이건 자비의 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치유의 손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냥 맞으면 다 녹겠죠? 모든 번뇌가 다 녹아. 대기만 해도 녹아. 그래서 그게 아미타예요. 아미타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있죠? 뭐 정근도 있잖아요, 아미타불.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 그 대승불교는 거의 이제 아미타불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아미타불이 뭐냐, 석가모니 불이지, 뭐 이러면서 또 부처님 갖고 또 싸워. 나는 관세음보살 모셔, 나는 지장보살님 모셔, 뭐내 마음에는 뭐뭐 뭐, 약수보살 뭐. 금방 그 아미타는 약수보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녹아내려. 천문이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아미타불도 굉장히 큰 청동 아미타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기 천안에 있는 각 무슨 사 있죠? 천안에 갑자기 그 절에 갔더니 그런 큰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마당에 있더라고요. 봄에 그 벚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절인데요. 각화상가 뭐 아무튼 한국에 아미타불 모시는 절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기 강진에도 있고 남미륵사라고 거기도 아미타불이 그제 또 다른 언어로는 아미타를 이렇게 문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문수동자 아시죠? 문수보살이 있잖아요, 문수보살. 그 문수의 그 칭이 아미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대명사죠. 그야말로 치유. 녹아버리니까 만지면 녹아, 닦으면 해도 녹아. 뭐가? 번뇌가. 번뇌가 붙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문수 동자, 동자도 문수 동자 있잖아요. 동자 일반 있잖아요. 그 남방에 가면은 그 동자승들, 그런데 그 미얀마 말로는 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자승들이 이제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삼장법사, 그 목표가 삼장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들 그 동자승들이 지금 갈고 닦고 삼장법사를 향해서 지금도 미얀마는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 근데 한국에는 뭐 문수동자 왜갖고 뭐 설화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이 그런 분야인데 어쨌든 그 문수를 지혜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타불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지혜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정화다, 여과다, 뭐 화쟁이다, 그 정토다, 원흉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다 그런 것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왜 테라다 스님이 갑자기 대승불교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시면 이러지? 근데 상관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많이들 듣고 그 통용을 하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불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이런 고급스러운 치유가 아주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수행의 목표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눈사띠부터 시작을 해서 묻는 사띠, 두눈사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또는 뭐 지켜보는 마음에서 또더 성장을 해서 증장을 해서 그 입바사나지
이렇게 남성도 아란의 도가 지혜까지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그게 이제 부처님 열의 발자국 또는 부다의 길 따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다 성의석가가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뭘 알고 있는가가 이렇게 자라서 그 키워서 있는 자띠, 되는 자띠 뭐 또는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다 치유 과정이죠. 치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치유를 다른 말로 뭐 애원이 불교용으로 고지? 그 고지 멸주야. 왜? 번뇌를 치유하는 거잖아. 오늘 번뇌를 치유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다. 그게 사성제란 말이에요. 그 치유가 여기 불교에서는 사성제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은 사성제를 치유로 바꿔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차림의 그 힘, 그 가치가 대단하다. 그래서 성의사과. 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차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그 사띠는 부처님과 같다. 그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잊지 말고 다 사띠를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구집의 멸도가 되느니라. 그게 치유니라. 너를 구제하는 치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나를 구제하는, 나를 구원하는 그런 치유로 지금 더 성장을, 확장을, 확대를 시켜보면 더 그 가치가 출중하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제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차피 바깥 세상은 없는 거고 법계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자신의 마음 아니고 또는 번뇌한테 두드려 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도 자신의 마음 아니고 그 다음에 평온하고 늘 바람이 쌓고 고집을 멸하는 그런 행을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아니고 그야말로 물그릇에 오직 물일 뿐이에요. 물그릇, 물그릇에 담긴 물. 어디 바깥에 못 나가. 물그릇에 담긴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 탓, 남 상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혜는 어차피 지혜가 나면 지혜는 그것으로 대상은 안 하거든요. 지혜는 법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도 없어요. 위부대상, 뭐 중교도 비묘, 매우 비묘하다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 지혜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미타란 말이에요. 대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너, 나, 금, 딱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혜는 금이 없어요. 그냥 단맛, 통이에요. 그게 통, 통단맛. 회통이라고 그러죠? 회통. 선불교에서는 회통 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 경계를 없앤다.
지혜가 그래요, 지혜가. 범부의 마음은 절대 안 돼요. 범부의 마음은 하나도 너, 나, 지디고 복지로. 옳다, 그랬다. 세간팔풍이라고도 하죠, 이제는. 세간팔풍으로 향해서 치닫죠. 존재하기 위해서. 근데 존재가 안 되는데도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존재가 안 돼요. 뭐 그래서 뭐 아니자 두가 안았다 뭐그 삼법이니 그렇게 무상고마를 일체된 거 여기도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존재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 말처럼 막 뛰기만 해 앞으로만 쳐진.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해요. 엎짓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엎짓는 것이 더 쉽고요. 업을 소멸해 가는 것이 진짜 어렵죠,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있잖아요. 업장소멸. 업장소멸은 쓸데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업장소멸도 얘기 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또는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그 맥락부터 좀더 들여다보고 잘 모르면 수행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사띠를 가지고 사띠한테 배우도록 아르치는 것도 배우는 일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침은 그 배우는 거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가장 고액 깊은 원인, 고액 깊은 원인을 꿰뚫어 아는 거기 아르침의 말로 그 가치가 뭐 어디다 내놔도 어떻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고집의 끝을 보는 게 이제 이 아르침이 나와 이거 키워서 아까 같이 통찰제까지 날 아라를 도가까지 완전히 고의 집을 끝판을 내는 거죠. 그게 몇 도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두눈사띠에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기사띠가 그런 아라의 도가제까지예요.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집중 수행, 크리스마스 특별 집중 수행 때, 다시 한번, 오늘 법문을 머릿속에다 다 깊이 새겨 두고, 일거수일투족 행위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항상 알아차리면서, 이거를 상기하면서, 오늘 법문을 상기하면서, 상기하는 순간에 사띠는 놓친 일은 없고 안 하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띠를 놓치거나 사띠를 안 두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해준 거예요. 더 자신의 마음을 생기 있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갖추도록 올라지는 그런 쪽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아침 법문. 사두, 사두, 사두.